양자 기술이 이만큼 발전하는 데에는 국내 연구진의 노력의 결과인 미래 먹거리만큼 중요한 기술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소극적임, 너무 뒤늦게 시작한 탓도 있지만 그래도 기술력만큼이 앞서 있어 다른 선진국들과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것임. 그리고 양자 엔진 기술이 발달하면 안전한 새 발전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함 어쩌면 핵발전소를 압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음. 다음은 오늘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 포토닉스의 한 연구 결과가 게재돼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국 서울대의 연구팀이었는데요. 이 실험의 성공으로 인해 이제까지 알려진 것을 훨씬 뛰어넘는 고효율 에너지원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양자역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지난 22일 네이처 포토닉스에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안경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발표한 빛으로 동작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인해 지금까지 이론 수준의 아이디어에 그쳤던 양자 엔진에 대한 연구가 세계 최초로 실제 구현되면서 사실상 이론 단계에 그쳐있던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이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방사, 양자역학 등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이 연구 결과가 어떤 일에 쓰이길래 화제가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구의 핵심적인 단어는 양자역학입니다. 최근 많은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는 양자역학이란 원자, 분자 등 미시적인 물질 세계를 설명하는 현대 물리학의 기본 이론 중 하나인데요. 양자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물리학자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전부 이해했다고 생각한 것은 양자역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로 양자역학은 너무나도 어려운 영역이기에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하기에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기에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도 작은 영역인 양자의 세계는 눈으로 보는 순간 바뀌어 버리는 현실의 전통적인 물리법칙이 통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장난과도 같은 세계인 것이죠.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과학자들은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이용하기도 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들어도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인데 막스 보론이 최초로 양자역학의 이야기를 꺼낸 20세기 초반의 과학계에서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소리였습니다. 이에 지금까지도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아인슈타인은 아무도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신은 주사위인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말 등을 통해 양자역학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학자들은 양자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는 엄청난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 있어서 양자역학은 빼먹을 수 없는 요소일 정도로 삶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안경원 교수 연구팀의 초방사 양자 엔진은 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기존의 열역학으로 이루어지던 엔진을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초방사란 원자들의 밀도가 높을 때 서로 충돌하면서 빛을 평소보다 강하게 방출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나오는 빛의 압력으로 작동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초방사 양자 엔진입니다. 하지만 엔진의 작동을 위해서는 일어나는 초방사 현상을 자유자재로 켜고 끄는 방법이 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론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연구팀은 초방사의 제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실험을 강행했는데요. 연구팀은 원자들을 초방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양자 중첩 상태로 만들고 레이저를 통해 원자들을 제어하면서 빛이 방출되는 현상을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연구팀은 원자가 가열, 팽창, 냉각 등에 따라 동작하는 것을 관측했고 팽창할 때 엔진의 온도가 15만 도까지 올라가고 엔진 효율이 98%에 달해 굉장한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연구진들은 양자 엔진의 경우 고전 열역학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고전 열역학 법칙에 따른 엔진의 최대 효율인 카르노카르노 효율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안경원 교수는 초방사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원자 물리 및 양자 정보 처리 등의 분야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12,052 엔진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며 연구 결과에 의의가 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초방사 양자 엔진은 열역학의 법칙을 넘어서기에 엄청난 효율의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조금 더 개발을 거치고 안정화되면 물리 엔진을 양자 엔진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효율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다 이전까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효율면에서 우수에 서용했던 원자력 추진을 양자 엔진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안전성 면에서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제너럴 알 포드급 항공모함은
핵 추진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자력의 위험성에도 그만한 에너지 효율을 내는 방식이 없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항공모함의 경우 핵 추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에는 여러 대의 전투기가 실리기에 그에 맞는 활주로 역시 당연히 필요한데요. 하지만 육지와는 다르게 활주로의 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장치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는 증기를 이용한 스팀식 캐터펄트를 통해 압축된 증기를 쏘아 그 힘으로 전투기를 이륙시키는 방법을 쓰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복잡하고 덩치가 귀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에 최근 포드급 항공모함에는 이멀지라고 하는 전자식 캐터펄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체의 부담도 덜 간다는 장점 덕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데요. 아직까지는 안정화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에 만약 양자 엔진이 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다면 굉장한 성과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역시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만드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돈과 기술력이 들어가는데요. 항공모함이 완성되어서도 문제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운영비가 들어가기에 쉽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 엔진이 상용화되면 안전성은 물론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항공모함을 운용하는데 훨씬 부담이 덜 간다는 것이죠. 이에 SF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빛으로 움직이는 항공모함, 우주선도 더 이상 꿈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경원 교수 연구팀은 2017년에 초방사 현상을 구현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작년 초에는 초방사의 반대 개념인 초흡수 현상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초흡수 현상은 초방사 상태의 원자들을 제어하면 시간이 역함하는 것처럼 변해 빛을 방출하는 초방사 때와는 반대로 빛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타임머신처럼 시간을 역행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이 초흡수 현상을 이용하면 빛이 일반적 경우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흡수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초흡수 현상을 응용하면 배터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분자들이 많아지면 서로 겹치면서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커지면 충전이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이전까지만 해도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연구 결과로 충전 속도가 실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기술이 발전하면 넘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을 위해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 사이런텀과 손을 잡았으며 현대자동차 역시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 아이온큐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손을 잡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은 종합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양자를 이용한 연구는 이미 방산업계 쪽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니 군비 확장 경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자 레이더는 세계적으로 개발에 힘쓰고 있는 군사 기술입니다. 고전적인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기존의 레이더와 달리 양자 상태를 이용함으로써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까지 탐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신기술입니다. 양자 레이더의 개념은 2008년 MIT 양자공학자 세스 로이드가 제안한 양자 조명에서 탄생했습니다. 양자 조명이란 양자학적으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두 개의 빗줄기를 양자 조명을 통해 탐지기와 표적에 서로 다른 빗줄기를 보내 기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표적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15년 이 이론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시연되면서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양자 레이더는 아직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애초에 스텔스의 경우 무기를 완전히 숨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레이더상에서 실제보다 훨씬 작게 나타내 적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양자 레이더에 잡히는 신호 역시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탐지 범위도 너무 작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언젠가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겠지만 당장에는 불가능한 기술이고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이 양자 레이더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서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양자역학적 원리를 이용한 광파와 마이크로 간의 주파수를 양방향으로 변환하는 자성체 기반의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양자 레이더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장거리 탐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드는 이번 연구에 대해 아직 기술의 성숙도와 주파수 변환에 대한 효율이 낮지만 양자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실험적으로 구현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은 양자 레이더뿐 아니라 미래 양자 네트워크로 구성된 다양한 무기체계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양자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어져야 하는 연구이며 상용화가 되려면 많은 부분이 보완,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성과처럼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컴퓨터와 반도체 영역을 넘어 이제는 모든 분야의 핵심 기술이 되어가고 있는 양자역학. 대한민국의 양자역학 기술도 계속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아가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이런 기술을 개발하면 발빠르게 현대 기술에 접목을 해서 세계에서 주목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와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미래 만화에나 나오던 양자엔진이 구현 가능한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군요. 강력한 빛을 내며 날아가는 UFO의 이야기가 허구가 아닌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핵심 기술 보완에 더 치중해야 합니다. 왜냐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둑 중국이 호시탐탐 기술 유출을 노리고 있어요. 양자역학을 이용하여 더 강력한 에너지를 소리 없는 엔진을 만들어낼 것이다. 한국에서 말이다 비행기, 탱크, 자주포, 잠수함, 항공모함, 배 이저빔 등등 크스타가 현대과학의 결정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양자역학 관련 과학기술로 만들어낸 양자엔진이라니 와우, 인간의 기술은 끝이 없네요. 오랜만에 서울대 이름값 한듯 상용화까지 도국국가들의 침탈을 사전에 철저히 막아야 한다. 양자엔진이 상용화되면 항모 따위가 문제가 아니고 인류에너지의 혁신이 오겠죠. 인공태양도 마찬가지고요. 양자엔진만 실현되면 우주정거장과 달기지도 순식간이겠네요. 어느 정도 연구가 진척되고 만약 실용화되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는 물론 동맹인 미국까지도 포함한 산업 스파이의 위협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런 힌트를 보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광속비행 개발의 최초 개발국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